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또 우리 원리스 모든 성도들 서로 다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른 분하고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삽시다. 대그들은 말씀 가지고 영적 품격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20대 대통령 이제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사전투표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이제 3월 9일이면 본투표가 진행이 그렇게 되겠는데 우리나라를 향후 5년 동안 이끌어갈 그런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품격을 좀 그렇게 높이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만큼 국가 비전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정책보다도 계속해서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주장하다가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된 적이 되는데 이런 일이 전례 없었던 사건이 굉장히 대선에 이 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일 후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누가 되더라도 이 대한민국 경제 10대 안에 들어간 이 대한민국 좀 품격을 높이고 코로나 이후 이제 제 4차 산업혁명 이 시대를 사실적으로 그렇게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도전하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품격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품격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엄청나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풍파에 이리 휘말리고 저리 휘말려서 정말로 흔들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 만나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면서도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요. 원망 불평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처럼 불신앙적인 삶을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매일매일 아침에 메추라기 만나러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양식을 먹고 살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하고 불평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삶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특별 보호 속에, 특별한 은혜 속에 여러분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가 넘십니까? 감사가 넘쳐야 돼. 말이 이유 없어. 이유 변명하면 안 돼. 조건 달면 안 돼. 감사가 넘치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실제적으로는 감사하지를 못해. 실제로 감사를 하지를 못해. 영적인 품격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기독교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하고 있어. 아무 감각이 없어. 감동도 없고 체험도 없고. 종교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뭐가 종교생활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라 하지 어떤 게 자기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혜택을 보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나 중심이야. 모든 게 나 중심으로 해석해 나갑니다. 그걸 자기 중심, 창세기 3장에 끌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물질, 창세기 11장 성공,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할 거야. 성공하고야 말 거야. 전부 다 바벨탑인데 어느 날 다 무너지는데 내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사니까 뭐가 생겨요? 이런 사람 특징이 원망 불평이 많아요. 감사와 은혜라는 고백 잘 못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런 고백할 줄 몰라요. 할 줄을 몰라. 그리고 찬양도 별로 안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 별로 삶 속에 거의 없어. 늘 뭐야? 늘 불평 원망이 떨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 그런 구조로 딱 만들어져 버리죠. 우리는 이런 예틀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완전히 깨야 돼. 삼오직으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예틀을 완전히 벗고 새 틀이 인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까지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 하는 이 사실, 죄인이다 하는 이 사실, 여기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처음으로 다시 창조할 때 처음 모습으로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요, 복음적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 6장부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이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영적 품격이 있는 그런 삶이 시작돼야 된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다. 성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가 오해를 많이 해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오해를 해요.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성경 속의 거룩이란 말은 일반적인 그런 도덕적 윤리
종교적인 이런 기준의 거룩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계획, 이 계획의 방향 맞추어진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방향 맞추고 언약의 흐름 속에 쫙 같이 간다. 다시 쉽게 말하면 교회가 정해놓고 교회가 지시하시는 교회가 세우고 있는 기도 제목 따라서 난 간다.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게 모든 삶의 방향을 딱 맞추는 삶을 성화 거룩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헤븐리 파워, 위에서 나리는 힘,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이걸 가지고 237 나라 오천족 살리시는 헤븐리 미션,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삶을 거룩한 삶이라, 성화된 그런 삶이다. 이걸 영적 품격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로마서 6장에 말씀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영계 모든 성도들은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영적 품격 있는 삶, 영적 영향력을 삶 속에서 입힐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의의 무기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미 근원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 사실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본문 6절로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어렵다함을 얻었다. 이 무슨 말이요? 끝났다. 죄 문제는 끝났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존재.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 동안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24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칠을 찾는다.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이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런 말씀. 교회 안에서도 공격하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도 공격하고 뭐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신학자가 있어요. 풀러 신학교의 김세윤 박사. 이분이 요즘 또 새로운 관점에서 신학을 전개를 했어요. 그 중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니까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했어요. 유보적 칭의론. 유보적 칭의론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어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최종 심판에서 구원에 탈락할 수도 있다. 이 주장을 했어요. 이분 원래 보수 신학자인데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칭의가 뭐냐? 칭의란 뜻은 어렵다란 뜻이에요. 어렵다. 어렵다함을 받은 자를 칭의라 그럽니다. 이 칭의가 종말론적으로 유보되었다. 그 사람 삶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이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했는지 안타까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알류의 강일하오론 고신대학교 대학원 교수였고 조득신학교회사 그리고 지금 현재 버니엘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이 최덕성 총장님께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구원과 칭의의 이 공로 일부를 인간에게 돌리고 윤리 결핍의 원인과 해결책을 칭의론에서 찾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도전이고 신성 모독이다 그랬어요. 김세훈 박사의 주장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칭의가 불완전한 것이 되고 칭의를 윤리적 행위로 완성시키게 얻게 되는 이 구원으로 구원론이 흔들린다. 천주교 주장이 이게 천주교처럼 행위 구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 구원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인격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이 불건적 신학자들은요, 이 이단들은 말이죠, 요거를 1%씩 0.1%씩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50% 50 믿음과 행위가 50 이걸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알미니안주의들입니다. 장로교만 칼빈주의예요.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들은 많이 열심히 하고 막 그래 해야 구원받으니까 막 구원과 믿음이 이 행위가 같이 가야 되니까 50-50이니까 막 숫자도 많이 모이고 막 엄청나 크고 대단해 보입니다. 구원관이 다릅니다. 왜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그냥 심야 기도회를 내가 철학 기도회를 내가 금식 기도회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확실히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요, 이 사단이 말이죠, 겸허하게 속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야기했다고 그것이 정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언제나 어디를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을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이 우리가 이 의의 이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악의 무기가 되도록 영적으로 묘한 영향력을 입혀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에게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흔들어놔요. 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 도리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 공격이에요.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정죄의식.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에 대한 의식도 흔들어버려요. 구원의 확신도 흔들고 사죄의 확신도 흔들어버려요. 이 확신 다섯 가지를 흔들어버려. 흔들어버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뭐여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 호신경을 붙이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정죄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등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영적인 전진을 못합니다. 정죄의식이 많은 사람. 지은죄 때문에 딱 근력 암덩어리가 딱 잡고 있으니까 여기 사단 노리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요 머리와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치명상을 입어버리면 회복 힘들어요. 영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져버려. 기도도 안 돼. 예배 중요성도 몰라. 말씀도 묵상하지 않니. 그러면서 확 영적으로 확 다운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더 이상 죄에게 당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렇다면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웁니까? 영적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영적 삶 핵심은 오직과 집중이에요. 오직 돼야 돼. 오직 여기서 10% 빠지도 안 돼요. 5% 빠지도 안 돼요. 오직 내가 얼마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느냐, 집중하느냐, 이게 성패가 달려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정쩡한 almost Christian 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향기가 나야 돼. 아이고 장로님이었군요. 10년을 같이 지내 몰랐네요. almost Christian. 그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알면 손해본다. 그걸 계산하는 건 손해보기 때문에 왕따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겁이 납니까? 우리는요 언니가 돼야 돼. 언니가 돼야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집중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집중해야 돼.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 사단에 속지 말고 오직과 이 집중 영적 자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맞는 의의 무기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종입니다. 15절 봅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변화된 신분 의식이 뭐냐? 의의 종이다. 의의 종.
종이라는 말은요, 따를 대상이 있다라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홀로 사용되지 않고 누구누구의 종,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문안 인사할 때마다 꼭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살펴보면 그 바로 답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 이 로마서 1차적인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고, 이 지금 본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나라를 다 정복하면 정복당한 민족은 무조건 노예예요. 노예. 그 로마에 가서 다 이제는 신분도 없어지고 종이란 것밖에 종. 종로로 전부 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물건이에요. 물건. 팔고 싸고. 그래 합니다. 팔고 사는 거예요. 제 주인의 재산 중 하나예요. 독특한 것은 독특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주인의 선택입니다. 주인이 선택을 그렇게 따라서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종으로 왔는데 노예인데 아 이놈 보니까 똑똑하단 말이요, 지혜롭단 말이요, 성실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양아들 삼아 보는 거예요. 너 노예하지 마. 네 내 아들 해. 그렇게 해서 종인데 이 노예인데 신분이 완전히 그 주인에 따라서 확 바뀌어버려요.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산, 주인의 재산까지 다 상속받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분 변화예요. 주인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바울은 우리의 삶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의의 종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알기 쉽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17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응? 벗어나서 해방되어 죄에서 해방되어 노예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의의 종.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어마어마한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의 영.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본과 하나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믿어짐으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싹 변화가 일어나게 돼. 변화. 이 정보를 인포메이션으로 받아들여.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정보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말씀을 받고 내 삶이 확 변화가 일어나게 변화.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변화다. 그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맨날 들어봐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이끄는 언약적 삶을 사는 것이 의의 종의 참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막 강단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대적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 유혹을 그렇게 받게 되지요. 그때 어떻게 이겨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 물리쳐버려요. 신명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물리쳐버려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그렇게 입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허리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의 금꽃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지키는 갑주요, 갑주. 동시에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공격무기예요.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 인격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결단으로 안 됩니다. 사단과 싸우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한 번도 끝내지 말고 이 포럼이 될 정도로, 포럼이 밤새도록 될 정도로. 포럼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 그 정도로 체험이 돼 있어야 돼. 간증이 있어야 돼.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체험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좀 더 자주 사용할 것이다. 말씀을 사용할 때 일어난 처음이었다고 하면 계속 자주 사용할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그렇게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죠. 우리가 이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건요 삶 속의 내용을 보면 천장지차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에 올인 집중을 하는 것이 VDIP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 실행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카브넌트. 이게 돼 있어야 프랙티스가 되잖아요. 언약 붙잡은 사모들의 삶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다 무력화시키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사는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 세계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꼽으라고 하면 항상 1등으로 등장한 학교가 영국 이튼 칼리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 영국 왕실의 왕자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보리스 존슨 현재 영국 총리도 이 학교 출신이. 현재까지 20명의 이 영국 총리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훈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비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약자를 깔보지 말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지요. 국가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선두에 설 줄 아는. 그래서 영국의 그 왕자들은요 전부 군대에 다 갔어요. 군대 안 간 왕자가 거의 없어요. 군대 안 가면 그건 인정 못 받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못 되는 겁니다. 군의 복무래, 복무. 실제로 전쟁기는 바로 참전합니다. 왕자들이. 그 현재 영국 왕자들 전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조종사로 다 그 제대 군대 다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둘이는 군대 안 갔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근본 수준이 다릅니다. 군대 안 갔다 오놓고 뭐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군대도 남자가 말이야.
우리 저는 오형제가 다 병장 출신이에요. 오형제인데 오형제가 다 병장 출신.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요. 어려서부터 차원이 달려. 지금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어울리지 않게 이 시대에 푸틴 한 사람의 야망 때문에 군군민민이라고 나라다운 나라를 보았고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보았고 국민다운 국민을 보았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지금 현재 대통령이 41 살이에요.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KF 국립경제학 우리나라 서울대 경제과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법학을 공부 석사예요. 최고 엘리트예요. 이 코미디언을 했는데 2015년에 이 사람이 인민의 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크라이나 80% 인기를 얻었어요. 전 국민 인기를. 15년도에 그래가 19년도에 대통령 나와 당선됐어요. 41살. 자, 이 KF가요 수도잖아요. KF가 서울인데 KF가 하루 만에 점령될 줄 알았어. 미국에서 망명해라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야기해. 미국 정부가 너 하루 만에 KF 점령당할 거야. 망명해라. 안 했어요. 안 하고 전투복을 입고 나에게 포격 당긴 차량을 달아. 그리고 전투복 입고 바로 싸웁니다. 우크라이나 13만 명이 막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밖에 나간 사람 다 들어왔어. 군군민민. 1분도 안 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꼬마가 그 러시아 군인하고 돼야 되는 거 그 나와 그 준비했어요. 그만했어. 꼬마가 러시아 총 가진 군인 보고 가라고 막 욕을 하면서 이 정신 자세가 내가 보고 저 항상 보고 놀래 웃어서 한번 털자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군인인데 총을 가지는데 겁을 하나도 안 내요. 국민들이 탱크 앞에 섣불에 탱크가 밀고 오는데 탱크가 섣불에 그냥 우크라이나 사람들. 선교사 중에도 지금 또 목숨 걸고 안 나와요. 거기서 같이 선교하러 와가지고 전쟁 나갔다고 도망갈 수 있냐? 난 여기서 같이 죽겠다는 선교사 집이 있어요. 나온 사람들 많겠지만은. 제 자손이 같으면 안 나옵니다. 저는 안 나옵니다. 나온 사람들 미안하지만. 세계복음화 영생 해놓고 전쟁 나도 도망갑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영적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지. 뭐가 비굴하게 삽니까? 세상에 기회주의자로 그때그때 말 바꾸고 가면서 살기 위해서 왜 그래 삽니까? 언제까지 그래 살 거예요? 삶 자체가 다르지요. 영적 품격 있는 사람은 돈 앞에, 권력 앞에, 내 유익 앞에 비굴하게 놀지 않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가 앞에 선두에 서라. 아멘. 선두에 서라. 너가 앞서 먼저. 너가 본을 보여라.
본당 헌당도 그렇습니다. 2, 3천 나라 5천 교도 플랫폼으로 이방인의 딸, 아이들 딸 실제로 이 2, 3천 나라 다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자라고 양육되어서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맹시공이 사실적인 2, 3천을 살리는 현장이 되라. 여기에 우리가 헌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금 주고 이자 주고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가 세금 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는 현장에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와달라고 난리인데 한국에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사실은 안 들을 사람 없어요. 다 들었어요. 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예수가 누구예요 그래요. 내가 해외 하면서 가서 물어보면 예수 아니야. 예수가 누구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말에 아예 없습니다. 0%입니다. 없습니다. 들어보고 지옥 가면 더러울 하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 우리 선조들처럼 들어보지도 못하고 구원 못 받았다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품격이 있는 삶 살면서 2, 3, 7 나라 5천조도 살리는 2, 3, 7 지역 서밋이 다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영적 품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영향력을 입혀서 현장에서 생명 살려낼 수 있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